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 불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 태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사후 세계로 들어갈 때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 가운데 어느 한쪽은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나는 불이 있고 재앙의 불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인자가 올 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소돔 고모라같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심판, 유황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물체를 녹여버립니다. 그만큼 이 불은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그 현상을 마지막 때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불과 유황불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구체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과 땅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보존되었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건설 회사에서는 모델 하우스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언젠가는 이 모델 하우스는 철거한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지금 마치 모델 하우스처럼 현재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존하신 것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보존되어 가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왜 더디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참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은 놓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사전에 경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했습니다. 이 풀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밀가루를 물에 넣어서 반죽할 때에, 풀을 쓸 때에 밀가루 덩어리가 풀에 되면서 다 풀어집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든 천지 우주 만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녹아버립니다. 100층짜리 고층 빌딩이든 부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 어디론가 다 사라졌습니다. 본래 없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마치 풀이 풀어지듯이 다 풀어지고 하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핵무기 가지고 하늘 못 태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역시 똑같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에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있을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전부 불이 태워지는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후 세계에 들어갈 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성경 말씀 1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영원히 타는 유황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물체를 녹여버린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녹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불, 심판의 불과 죽어서 지옥으로 갔을 때 만나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황 불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이 불바다, 불못이란 말은 불바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이 있어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죽은 믿음이다. 너는 헛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하신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전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는 순간 옛사람은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 했는데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바로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서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사건 첫 사건은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안전병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여 세라 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성전 앞에다 놨습니다. 이런 신앙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전병이는 못 걷습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에 구약 교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의 불이 떨어져도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죽었어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유황불로 태우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도 나는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도 지옥불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 밖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 모델로 세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온 인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성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천머리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거주했다는 말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이 말씀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쌓았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한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쌓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예배를 쌓고 있습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태우실 때에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곳이 마므레 상수리 숲불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은 제단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가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제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내놓느냐면 창세기 18장 6절을 보게 되면 떡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의미가 이 떡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66권 전체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성찬할 때 떡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알곡이 부서져버려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버리면 다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떡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몸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먹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 나는 예수를 들말며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찬을 통해서 먹는 떡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내놓았습니다. 송아지를 산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를 죽여서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 제물은 죄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 대신 송아지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입니다. 이 제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 피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더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단에 서 있는 사람,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이 제단이 오늘날 복음적으로 성전되는 교회 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27절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기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불로 태우는 자리입니다. 옹기 감아 연기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니까? 제단에 서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늘과 불이 태워져도, 소돔 고모라 같은 불량이 내려도 그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단에 서는 의미예요. 바로 그 자리가 됩니까? 성전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성전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는 예수도 피로 세우신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재앙이 내려도 어떤 심판의 불이 내려도 여러분은 그 제단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불 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산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느냐면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어디 예배? 성전 제단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은 예배입니다.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광 받은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져서 세상 밖으로 떨어져 나갈 때 피를 토하는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성도 간에 부딪히게 되고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털어서 먼저 안 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털어서 먼저 난다고 해서 저 사람 보니까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당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 기분이 들지 않으면 이 교회 저기 위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 신앙 절대로 정착이 안 됩니다. 거기 갔을 때 더 큰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 흉년 와서 피해 갔다가 모압 갔다가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결코 낭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전부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 인자가 무엇을 말입니까? 서로 막대기 두 개가 합쳐질 때, 받쳐줄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서로 받쳐주고 밀어주는 이런 사람이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짧은 막대기 하나와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긴 막대기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짧은 막대기가 없으면 쓰러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하와를 지은 목적입니다.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가 받쳐주기 때문에 긴 막대기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인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 서 있는 그 자리에, 피가 있는 자리에, 과연 이 시대에 하는 피가 어디 있습니까? 속죄 제물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도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늘 성전신앙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을 내가 택하여 내 제사하는 성전을 삼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아브라함은 소돔 불타는 것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사후 세계는 어떨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한 가지 이 사후 세계에 나타난 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불바다입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불바다에서 벗어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바다 밖에 서서 뭐랍니까?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란 말은 죄인 된 우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주께 경배하며,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경배는 예배입니다. 맞죠? 이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을 옮겨온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섰더니 불의 심판 피합니다. 제단에서 앞에 서 있더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람 속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늘 성전에 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하신 말씀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가 예배입니다. 이것이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관계입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이것이 언약관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성도에게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밑자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사탄 마귀가 금지시킵니다. 이 제사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핑계를 삼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구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물을 못 드리게 만듭니다.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드려지는 예물이 없으면 성교는 상상 못합니다. 구제도 못합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은 교회 네 가지를 말씀해도 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면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사망곳에 풀어버리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주인이 바로 교회 주인입니다. 다 푸세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못 이깁니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정확합니다. 저 소리는 인간의 소리야, 성경이 없는 소리야, 믿지 마세요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6권 중에 마지막 책, 거기에 일곱 교회가 소개됩니다. 일곱 교회는 인류 역사 전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말씀합니까?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전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은 생각이 배후에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오늘 제단 내 하시는 축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성도분, 성전신앙이 되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